스티커로 케빈잇을 꾸며볼 거예요. 케빈잇은 스티커를 제가 붙인 게 위에도 공부 스티커 안 쓰는 걸 붙여갖고 좀 난잡해요. 컨셉도 애매하고 나비랑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 하이틴 스타일 레벨들도 많이 붙여가지고 스티커 말고 이 테이프도 좀 붙여서 웨이봉처럼 봉을 했거든요. 안 떨어지게 나름 귀엽긴 한데 옆모습이랑 이런 게 좀 화려하고 홀로그램 저도 이게 달아서 이제 오늘은 이걸로 꾸며주려고 해요. 카니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일단은 스티커를 어디다 놓는 게 제일 예쁠까 고민도 해보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려고요. 일단 내 맘대로 꾸미고 싶으니까 이거 마음에 든다. 즉석으로 꾸미는 거라 사실 고민 안 해보고 막 꾸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 하는 거라 두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느리더라도 빨리 감기에서 이제 쇼츠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서 나름 저도 꾸미는 거에 진지한 편이라고. 이거는 딴 거 붙이면 예쁘겠다. 꾸미는 거 되게 진심인 사람이라 예쁘게 한번 꾸며보려고요. 크롬이 되게 좋아해서 산이오 스타일로 웬만하면 꾸미고 싶거든요. 키치키치한 느낌? 화이팅 재질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가지고 여기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티커는 덕지덕지 좀 많이 붙이는 게 예쁜 편이라 사실 이런 스티커를 사실 붙여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종이 쓰레기는 다 버리고 이스듬하게 이렇게 해주면 참 귀엽죠? 다리 부위는 싫어? 발바닥 같은 거 보여주니까 싫어가지고 잠시만요. 귀여워. 그리고 이제 뭐를 또 할까? 달? 아니야, 애매해. 꾸러미 귀여워. 꾸러미 조금 더 큰 스티커도 나쁘지 않은데 쪼잘한 스티커들이 많아가지고 고스로리 꾸러미 이렇게 오로리도 한번 붙여줄까? 오로리도 귀엽긴 한데 다 구렁이만 있는 것도 좀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붙여볼까요? 할로윈 키티? 아니야 안 어울려. 스티치? 스티치도 귀엽긴 한데 구렁이 이것저것 다 붙여봐야지 마음에 드는 걸. 이거 짱 귀여워. 그냥 붙이자. 이건 진짜 짱 귀엽다. 안 붙일 수가 없는 디자인이다. 좀 큰 걸로 옆으로 감싸주고 싶은데 작은 걸로도 듬성듬성 붙여도 나름 예쁘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스티커로 채워주면 되니까 같이 한번 하이틴 재질 느낌 크로미 키치키치한 분홍 캐리어 캐비닛을 꾸며보자고요. 잘 안 뜯겨서 답답하실까봐 제가 다른 것도 뜯었어요. 유니콘이 가려지거든요. 상관없겠지? 괜찮아. 성도 가려지는데 뭐 눈 살짝 보이긴 해. 눈이 안 보이진 않아.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코로미에 대한 캐비닛을 하나 꾸몄는데 중간중간이 허전해요. 이런 거까지 꾸미면 예쁠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것까지. 근데 이러면 여기 가려지지. 상관없겠지? 가려져도 꾸미는 건 내 자유니까. 크롬이 얼굴만 보이면 되잖아요. 작은 거 안 보여도. 위치 까먹을 뻔. 약간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해도 되니까 조금 옆으로 치워줄게요. 여기 이렇게 붙여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조금 더 공간이 좀 넓게 해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얘도 하트 너무 커. 슬쩍 직성으로 꾸미는 거지만 웬만하면 예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대가리 너무 크다. 대가리라고 해서 그런가? 머리가 너무 크다. 여기다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 근데 너무 이렇게 밑에만 꾸며진 느낌이라 애매하네. 토끼? 토끼 귀엽긴 한데 너무 과해. 너무 많아. 햇하트 크롬이랑 잘 어울린다. 보라하트
근데 너무 아래에만 있어서 위에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해줄까? 위에. 아, 여기다 하면 예쁘다. 위에다 해주자. 대충 뭐 위치를 잡고 붙이고 잡고 붙이고 하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뜨는 게 한 손으로 뜨는 게 참 힘들어. 여기 해주자. 하얀 밖에서 조금 해주고 얘도 위치 잘 잡아서 여기 꾹 눌러주고 옆에도 눌러주면 옆에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트 있고 짱 귀여워. 그리고 프로미 하트. 아 너무 머리가 커스 모양 너무 귀여워. 꽃? 꽃 홀로그램 꽃? 예쁘긴 하다. 여기다 해줄까? 너무 과한데? 너무 많아. 왜 이게 위치 애매해. 등성등성 위치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은데. 예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애매한가? 아니야 예쁠 것 같기도. 아 모르겠어. 애매하면 빼. 확실히 예쁜 것만 집어넣어. 쓰레기 버려. 괜찮은 거 없나? 띠꾸 시나무를. 아 너무 쓸데없다고 그랬어. 오로리 어때요? 어 오로리 짱귀여워. 이렇게 하자. 딱 하자마자 어 짱귀여워 이러면 무조건 하는 거. 바로바로. 근데 뜸들이 필요 없어. 찍고 떼는데 한참 오래 걸려. 시간 다가. 아까 발 보인 거 창피. 이야. 귀여워. 귀 떼고 옆에도 붙여주고. 토끼? 좀 커. 구름? 구름? 아니야. 반댕이? 큰 거 없어. 강사키? 구름이? 강사 구름이? 반대다 붙이자, 얘는. 보루. 스폰지밥. 어디서도 귀여워. 딸기? 딸기? 딸기 이쁘다, 딸기. 딸기 여기다 붙여줄까? 뭔가 꽉 차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이쁠 것 같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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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딸기 너무 큰가? 옆에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자. 두 개 말고 이거는 옆에도 줘도 되니까. 솔직히 뒷면은 여기 옆에 이런 부분이 없어갖고서 괜찮아. 이쁘거든요. 그냥 해도 뒷면이 그래도 좋아. 딸기 딴 걸로 꾸며주면 되잖아. 근데 이거 반 정도 링컷해서 쪼개졌으면 좋았을 텐데. 편하잖아. 반쪽에서 하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일일이 하려니까 힘든데. 카메라 고정도 없이 한 손으로 하려니까 더 힘드네요. 땡. 딸기를 여기 위치를 애매한 여기다 붙여주고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뒤로 여기다 싹 붙여주고. 오 짱 귀여워. 이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나오면 되니까요. 짱 예뻐.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아. 깔끔하게. 그리고 재질도 마음에 들어. 스티커가 되게 맨들맨들하고 스크래치가 안 나게 되는 컷이. 하, 이 스티커 왜 비싼지 알겠어. 왜 사는지 알겠어.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 오로리 산타모네 하트. 오 너무 귀엽다. 하트 토끼. 이렇게 하면 딱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꾸미면. 아이씨 뭐야 머리카락. 이렇게 하자.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밑에도 뭔가 하나 예쁘게 꾸미면 딸일 것 같은데.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옆으로 넘어오면 이 옆에 철 체인 때문에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너무 귀여워. 산유가 진짜 짱 귀여워. 내가 제일 귀여워. 5,000원이 아깝지 않은 스티커가. 양도 좀 많고 꽤 나쁘지 않아요. 스티커 재질 떨어지지 않아. 오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 전에 굿즈를 사서 모았을 때 스티커 좀 싸구려. 막 3,000원, 5,000원 정도 해서. 그 싸구려는 아닌데 이제 직접 만드신 거를 많이 사셨어요. 근데 한 1, 2년 쓰니까 다 없어져가지고 얘들이 찢겨나가고 얼굴이 사라지고 그래서 스티커를 보완을 해놨거든요. 여기 앞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미리 보완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완을 미리 안 해놔가지고 그냥
돈이 아까워서 다시 사야 되나 막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 안 샀거든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두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예뻐. 앞에 너무 왔잖아요. 너무 왔어도 하트 있고 여기 뭘까 싶어서 옆에 넘어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괜찮다.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네요. 근데 약간 조금만 더 앞으로 옆으로 할 걸 그랬나? 잘 벗겨져서 좋아. 이런 건 살살 밀어내면 벗겨져. 그러면 살살 뜯어서 접착력이 떨어지기 전에 살살 긁어내서 하트 구하고 씌워지지 않게 잘 해가지고 조금만 더 옆으로 옮길게요. 잘 떨어져서 좋아. 이런 스티커 처음 써보는 건 아닌데 옛날에 써보고 안 써봤거든요. 되게 오래됐어. 돈 아까 돈이 좀 아끼고 싶어서. 근데 요새 꾸미는 걸 뽐뿌가 와가지고 또 꾸미는 건 못 참지. 돈이 돌아서. 근데 넌 돈 낭비긴 한데 그래도 꾸미는 건 못 참아. 뽐뿌가 오잖아. 그쵸? 진짜 너무 귀여워. 자, 됐다. 귀엽다. 하트만 넘어오면 딱일 것 같아. 진짜 귀엽죠? 이렇게 해서 아까는 귀가 많이 넘어왔잖아요. 이제 아까 넘어와서 하트만 좀 넘어온 걸로 보이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 면적도 잘 채워지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 짱 귀여워. 여기 뒤에 홀로그램도 괜히 있는 게 반짝이 너무 예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뭔가 꾸며주고 싶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쓰레기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쓰레기는 버리면 돼. 쓰레기. 근데 꾸러미 쓰레기야. 약간 쓰레기도 꾸러미 모양으로 나왔어. 귀여워. 꾸러미. 꾸러미 덕후다. 진짜 누가 봐도 이 케빈이 주인공은 난데 누가 봐도 꾸러미 덕후 아니야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꾸러미 덕후 진짜. 근데 이거 금방 쓰네. 스티커 생각보다. 이게 산료만 있는 게 아니라서 더한가 봐. 이쁜 게 없어. 미피? 미피도 귀여운데. 미피 근데 뜬금없이 약간 다 산료만 있는데 뜬금없이 미피 쓰니까 좀 이상해. 느낌이다. 홀로그램 나비도 예쁜 것 같지 않으세요? 대단한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이쁜데? 이렇게? 이렇게 넘어올까? 근데 나비가 좀 이쁘긴 한데 뜬금없이 딴 데다 붙여야지. 잠자는 곳? 너무 커. 쓰레기, 쓰레기 버리고. 아고나이다? 하트? 하트? 하트가 있긴 있는데 위에. 홀로그램 하트? 아니야, 너무 커. 잠자는 구름이. 예쁘다. 이거 짱 귀엽다. 이렇게 해서 잠자는 꾸러미 옆에 우주선, 딸기 꿈꾸고 날아가는 약간 꿈꾸는 고양이랑 같이 이렇게 두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딱인데? 근데 귀가 넘어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두면 살짝 귀가 옆으로 넘어올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괜찮을래나? 일단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딱 맞추면 오 이뻐 이뻐 이뻐. 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여기가 비어서 보여가지고 조금 덜 예쁠 것 같긴 한데 각도만 잘 맞추면 예쁠 것 같거든요.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 너무 가득해. 근데 아니야 아니야 딴 거 주자. 너무 애매한 거는 안 두는 게 나아. 차라리 괜히 했다가 후회. 붙이면 딱 후회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데 싶으면 안 하고 예쁘다 싶으면 해야 돼. 아니야. 신난다. 너무 귀여워. 모로리. 모로리 너무 귀여워. 모로리. 귀 넘은 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스티커가 캠피? 캠피. 이거 나 구름, 구름 홀로그램? 홀로그램 비구름? 모르겠어. 짠. 예쁜 거, 짱 예쁜 거 없나? 반해 버렸어요. 구름이 귀여운 구름이에. 나쁘지 않나? 애매한 건 몰라. 사이즈가 진짜 작은 게 없었네나? 다 사이즈가 조금씩 커가지고 안 귀여운 것 같거든요? 이건 슬라임이야 뭐. 디자인 좀 그런데. 데스는 구름이 행성? 행성? 여기 우주니까? 얘 우주 구름이니까? 좀 크다 데스 지금. 데스는 구름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너무 이렇게 나와요. 귀여워. 어떡해. 너무
너무 귀엽다 진짜. 약간 모양이 가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카메라가 각도가 애매해요. 이렇게 해주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애매한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 하고 그러면 구름을 이렇게 괜찮아. 너무 많아 근데. 자리 차지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가득 찼는데 스티커가. 아니야 너무 가득 찼어. 작은 건데 좀 귀여운 거 없을까요? 뒤적뒤적 중. 뜬금없어. 토이스토리 이거 우주 느낌 나긴 한다. 근데 여기가 애매하게 붙어가지고 여긴 남겨둘까? 다 애매해 스티커가. 도넛 구름이? 아니야. 고스로리 구름이? 귀엽긴 한데 애매해. 아니야. 조금 더 애매하지 않은 걸로 해보고 싶어. 꾸며줘도 좀 더 귀엽고 솔직한 걸로. 키티 우주선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 뜬금없어. 아 프로미 친구 너 어때? 너 약간 귀여운데 아니야 애매해. 우로리? 우로리 짱 귀여워. 미친 너무 귀엽다. 욕하면 안 돼. 여기도 우로리가 있어서 우로리 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꽉 차. 여기 꽉 차 보이고 여기도 꽉 차 보이면 좀 그런가? 여긴 비워줄까? 여기 꽉 차고 여기 꽉 차고 여기 꽉 차고 괜찮은데 모르겠어. 이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약간 졸려갖고 지금 감이 떨어졌어. 그렇지도 않은 색깔이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린 아니다? 아니야 토끼 우주? 고스로리 무로리? 펑키 무로리 펑키 무로리? 맘에 귀여운 맘에. 찾고 있어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 짱귀 고양이. 아 배에서 꾸르르 소리나. 나 뭐 먹은 거 많이 없는데 왜 이러니 소화가 안 되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모르겠어. 아이스크림 맘에? 아마 아이스크림 맘에. 아니야 바라바라라바 바라라리로람. 보라색 카트 짱코 니 얼굴 짱. 그럼 돌려서 그려 이해해줬어요. 날아가는 곰 곰땡이. 참 슬슬 지치고 있는데 꾸미는 거 그럼 안 되지 않니? 아 뭐라면 좋을까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빨리 감기하면 엄청 빨리 지나간다는. 이 크다 스티커 사이즈. 너 스펀지와 너 들어갈래? 동심육이네 같은 우주의 동심육. 꽃시나무 꽃놀. 여기 옆에다 붙일게. 애매해서 다 찾고 있어. 뭐가 좀 더 나을지 찾고 있어요. 우주무로리 머리카락이지. 홀로그램 튤립을 여기다 둘까? 댕댕이 홀로그램 튤립을 여기다 이렇게 둘까? 차라리 이렇게. 아 애매한데. 여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아니야 튤립 그게 너무 가려. 그 꽃대가 이거 어때요? 토끼 행성.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토끼 행성. 아이고 허리 아파. 벌써 나이를 먹나 벌써부터 이랬네. 잠자는 구름이도 아까 블루라 그래. 날아가는 버니 어때요? 버니? 찰떡인가? 이 정도면 찰떡 아닌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하트가 있어가지고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강아지 코골 소리 너무 귀엽다.
밖에서 좀. 그래.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지. 아, 하트가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얘는 그냥 일단 나중에 꾸며줄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다른 스티커로 꾸며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다른 스티커 예쁜 거 많아가지고. 이거 스티커 꺼내서, 케어별로 붙였거든요? 그러면은, 안쓴 스티커 중에 좀 귀여운 게 있을 거예요. 곰돌이로 있어서, 홀로그램 스티커로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조만한 스티커가 필요하고 애매할 때는, 듬성듬성 치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안쓴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팬케이크 스티커 곰돌이라고. 이게 레진용으로 쓰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놔둔 건데 보면 홀로그램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되게 예뻐요. 이거를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듬성듬성 곰 같은 거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꾸며줄게. 누워있는 곰, 눕곰, 팔 벌린 곰, 눕곰,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해주면 귀여울 것 같거든요. 아, 곰만 있으면 좀 그래서. 곰돌이 팬케이크. 그 다음에, 귀여워. 그 다음에, 민트 초코 케이크.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민초 케이크. 민트 초코 케이크. 이렇게 하고, 가족 중에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여기 옆에도 민 좋게 해주고 오렌지 어떤가요? 오렌지? 오렌지 너무 뒤집어졌어. 조금만 더 옆으로. 아, 제가 오늘 우유를 갖고 와가지고 미숫가루 타먹으려고 피라고 같이 까먹고 타먹으려고. 아시겠죠? 그렇죠? 민트 초코 왓츠 케이크. 오, 귀여워. 진짜 하이틴 스타일 되고 있어. 이런 미니 스티커도 있으면 귀여워서 좋아요. 전 군데군데 치워주면 되니까. 나들이 나가서 누워있는 꽃곰. 약간 누운 느낌? 빈둥빈둥 되는 눕곰이들. 레진에다 꾸며주면 확실히 예쁠 것 같긴 한데, 홀로그램이랑 이렇게 넣어도 되게 예뻐요. 나름 맞췄고요. 위에는 다른 스티커를 꾸미든 놔두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스티커 말고 다른 스티커도 있거든요. 눕곰이 말고 이제 홀로그램인데 똑같은 곰인데 다른 스티커 블루베리 눕곰 같은 느낌? 이니셜도 넣어줄게요. 이니셜 스티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 많이 없네. 러브 써구나. 러브 전에 끼링 만드는 거. 그러면 이번에도 러브로 할까요? 소금이니까 SG인가? 단순식. 러브도 같이 할까요? 민트색부터. LOV. 바뀔 것 같아. 왜냐면은, 전에는 여기부터 썼으니까 여기 애리 없거든요. 같은 색깔이 없어서, 러브. 여기다가 해주죠. L. 민트 L. 똑같이 다 민트를 지금 통일 중이에요. L. O는 뭐라로 할까요? ABCD. 아, 여기 O가 없네. 그러면 이 O. 써가지고 없는 스티커는 다른 걸로. 러. V는, V는, 아, 너무 부셔. 홀로그램이랑 반짝반짝 걸어가지고. 여기 보라색으로 하죠. 러브. 손? 근데 이게 핀셋으로 안 하고 손으로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 E, A, B, C, D, E가 지금 뭐 주황이 없어. 그러면은 A, B, C, D, 민트를 하자. 마지막 마무리, 첫 시작 민트, 마무리 민트. 러브. 귀엽다. 짱 귀여워. 홀로그램 스티커 말고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스티커를 해줄게요. 이것도 나눠요. 화이트 재질 남아있다. 아직 다행이다. 스위트 딸기? 어떤 스위트 딸기? 짱 예뻐.
가장 예뻐. 이렇게 되면 가려버리는데. 여기 뒤에 토끼 홀로그램, 얘는 홀로그램인데 얘 홀로그램이 쎄가지고 여기 잘 안 보여. 스티커 그 뭐냐. 테이프로 막아놔가지고. 예쁘긴 한데. 포인트를 여기다 둔 게 제일 예쁘긴 하다. 어쩔 수 없어. 가리지 어쩔 수 없다. 가려도 뒤에 보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수박보단 하트가 낫겠죠? 수박은 뜬 거 같으니까. 꾸름이 옆에 하트. 여기도 하트 조그만한 거 남았고. 분해가 될지 몰랐어. 한꺼번에 붙이려 했는데 분해가 되어버렸네. 괜찮아. 스티커 두 개면 더 예쁘거든요. 나쁘지 않아. 이런 핑크 이런 거. 핑크 그 뭐냐 사물함 캐리어긴 하니까 핑크 캐리어 자꾸 캐리어래. 캐리어이긴 하니까 핑크 캐리어. 꼬리 같아. 시나무롤 꼬리 같아. 오로리 꼬리. 좀만 더 옆으로 붙여줄게. 이게 잘 붙어. 재질이 단단해. 스테인리스 같은 느낌이라. 근데 이런 거 특징. 스티커 떨어지면 너무 아까워. 하다 보면은 약간 너덜너덜해지거나 세월의 풍파를 맞고 막 떨어지면 막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웠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옆으로. 아이씨 애매해. 조금만 더 옆으로. 조금만 더. 됐다. 괜찮아. 나름 예쁘죠? 조금만 더 위로. 각도를 잘 잡아줘야지.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얘만 있지 않을까. 곰스티커가 얘 말고 블루베리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아 여기 딸기. 딸기고 딸기고 블루베리고 딸기고 또 스티커 또 있어.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 너무 귀엽다. 진짜 홀로그램 곰돌이 너무 미치게 돼요. 장미꽃 곰돌이는 어때요? 장미꽃 곰돌이. 장미꽃을 타고 있어. 희한하게 안 장미가 아니고 물 아 딸 산딸기인가 체리. 귀여워.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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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홀로그램 반찬이 너무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예쁜데. 근데 둘 때가 애매하네. 옆에 여기 귀 가리고. 하, 여기도 곰이 있어갖고 놀 때가 애매하네. 진짜 꾸미고 싶어서 갖고 온 거긴 한데. 여기 하트가 있어. 옆에 애매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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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럴 때는 딴 데 뒤에 딴 데 붙여주고 나중에 한번 해줘. 파란색 갖고 오지. 딸기 친구 딸기 친구 이런데 뭔데 뭔데. 딸기 친구 애매한데 여긴 다 꾸며준 걸로 할까? 아닌데 너무 애매한데. 아니야 이것도 딸기 친구 말고 딴 걸로 할. 일단 여긴 대략적으로 꾸민 것 같긴 해요. 나름 예쁘게 잘 꾸며서 더 꾸밀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뒷면을 꾸며주자. 뒷면은 이제 딸기가 하나 보이고 모로리 귀가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잘 닫혀서 돼. 티가 많이 안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얘도 얘는 이제 모로리 위주로 꾸며줄게요. 모로리도 나름 귀여워서 이제 귀가 보이니까 귀도 가려주면 되고. 귀는 가려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벌써 위에부터 깜찍하죠? 모로리 귀엽다. 옆에는 크롬이니까 뒤에는 주인공한테 항상 밀려나가. 호롱이를 너무 좋아해서 호롱이가 조금 많이 안 나와. 불쌍해가지고 자기 주인공 자리 뺏긴 느낌. 오늘 얘가 주인공은 아니지. 어쨌든 오로라 근데 너 많이 없다. 스티커 내가 뒤져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귀엽긴 한데 또 귀한 몸이구나. 근데 모로리 남자라고 하던데. 그래도 귀여워. 모로리 근데 남잔데 리본. 모리 리본 아니야. 하늘색이잖아. 편견을 가지지 마. 남자도 귀여울 수 있어. 그쵸?
근데 진짜 안 쓸 것 같은 스티커도 가끔 모여있긴 한다. 스티커 떼기가 제일 힘들어. 짱규 가운데 놔둘게. 약간 저 가운데 살짝 틀어서 옆으로. 약간 아저씨 같은데? 흉소가 아니라 털 같은데? 느낌이 이상한데? 약간 몽환적이고 약간 색깔 비슷한 거. 오로라랑 색깔 최대한 맞는 걸로 해주고 싶어. 오로라 큰 걸로 사이즈 좀 자리 차지 많이 하는 거. 아니, 머리카락 여기다 하는 게. 머리카락 치울게요. 스티커에 머리카락 붙었어. 탈모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 여기다 붙여줄까? 여기다 하려다가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일단은 스티커 사이사이를 해주고 싶어서 여기다 해줄게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로리 머카롱 별로 안 예뻐. 모로리 위주로 하려면 모로리 스티커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 뒤져봐야 돼. 산타 모로리도 두 개씩이나 있어가지고 선물 메이크까지 애매한 거. 귀까지 가려주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벌써부터 역군한가 역경. 하트의 가리. 네, 우주 모로리. 얘도 우주 스타일. 여기다 하면 예쁘겠다. 이제 위치를 잘 잡아주고 이쁘겠다 싶으면 붙여줘요. 얘는 빼는 게 좀 쉬웠다. 약간 넘어가게 하는 게 이렇게 살짝 넘어가게 하는 게 이뻐요. 별도 살짝 보이고 이렇게 별이고요. 뒤에는 이제 공모 스티커로 꾸몄는데 너무 안 어울려갖고. 이거 하기 잘한 것 같아. 스티커 너무 맘에 들어. 그리고 뒤적뒤적 하다보면 또 나오니까 맘에 도 있고. 이거 어때요? 어, 나름 예쁘다. 별로 맘에 안 드는 스티커였는데 막상 이 분홍 케빈이를 딱 두니까 예뻐. 생각보다 로리 고스 우리가 아니라 말조심 우리가 아니라 고스 로리 모로리 로리가 뭐였어? 깜짝 놀랐네. 게임 룰 말고 마이지수에서 큰일났다. 짝짝뽕. 너가 돈 주고 팔려고는 안 팔 것 같은 느낌. 짱 귀여워. 홀로그램은 여기다가 이렇게 잘 어울리라고 해둔 건가? 이 튤립 여기가 여기 딱 자리네. 이거 어디다 써먹어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예쁘네. 이제 고수가 됐어. 떼는 것이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되게 예뻐. 모로리가 더 맘에 드는데? 큰일났네. 나 구름이 반대. 꾸며놓으니까 모로리가 더 귀여운데? 큰일났는데? 나 구름이 반대? 이러면 안 되는데. 하트가 좀 많은 것도 예쁘네요. 생각보다. 하트가 두 겹인 건 좀 그렇죠? 여기도 예쁜데. 하트 하트. 여기도 하트 저기도 하트.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살짝 옆에 문질러주고 안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트 두 개. 예쁘다. 하트가 적은 게 많은 것도 별로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예쁘네. 뜯기가 힘들어.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듣는 사람들 좋아하실 수도. 예쁘다. 토끼 악마? 뜬금없긴 하다. 애매해. 이제 얘는 약간 모로리 스티커 많이 없는데 약간 모로리 느낌? 아니 나 3개나 있구나. 하나 둘 맞네. 적지 않네. 나 4개구나. 하나 둘 셋 넷. 적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다. 여기 예쁘다. 여기다 할까요? 예쁜데요? 약간 빈티지 느낌 제대로. 오로라 느낌 제대로. 얘 살짝 위로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 너무 위에다 조심히 신중하게 붙이고
아니야. 길을 가려. 살짝 가려. 너무 잘 붙어, 재질이. 세기도 좋아. 소리가 되게 좋네. 세텀 좋다기가 좋네. 세게 접착력 이렇게 세, 그리고. 됐어. 나비도 이렇게 넘겨주지. 볼록거림 나도. 예뻐, 예뻐. 그래도 여기 허전했는데 좋아. 보석 같아. 그리고, 토끼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야.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일 잘 어울리네. 여기다가 위에. 그쵸. 예쁜데? 여기다 할까? 오, 예뻐, 예뻐. 어디다 해도 예뻐. 좋아. 너무 여기 많아. 애매한데. 여기다 할까? 아, 졸린데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생각보다 좋아. 마법사 머리? 아니, 머리카락. 마법사 머리? 귀가 너무 둥그지다, 얘는.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지 그렇게 떨어져. 손톱으로 긁어줄게. 산타 머리. 여기 애매한 거는 곰돌이가 있으면 예쁜데. 마멜이? 마멜이. 티티. 하트? 하트가 너무 많아, 근데. 마멜? 마멜 뜬금없어. 계속. 오로리 하다 마멜 하니까 이상. 아니, 오로리도만 꾸며줬다가. 하트로 꾸미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트가 너무 많아. 일단 이쁘긴 한데, 너무 하트가 많아. 이거 귀엽다. 곰돌이, 모로리. 곰돌, 모로리. 이렇게 할까요? 예쁜데? 하트랑 겹쳐가지고. 애매한 거는 싫어. 근데 모로리 좀 많아서. 여기 하트는 잘 안 붙어서 손톱으로 일일이 긁어줄게요. 잘 안 붙어. 여기 모서리가 꾹꾹 눌러주면 붙거든요. 여기도. 눈물 좀 다 붙어. 자꾸 떨어져갖고. 안 되겠어. 구름? 구름이 커. 안 돼, 애매해. 일단, 이렇게 애매할 땐, 이거 귀엽다. 짱귀여. 이렇게 애매할 때는, 곰돌이 스티커를 필살기로 쓰면 좋아요. 아니면 하이티 스타일, 이런 거. 체리가 사기거든요? 이런 스티커는. 항상 느끼는 건데 체리가 사기다. 시리얼 체리? 이런 거 사기 있고 봐요. 엄청 예쁘죠? 벌써부터 사기의 느낌 나죠? 그리고 컵케이크 달달한 느낌. 애매하게 여기 모로리 옆에 애매한 거는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약간 옆으로도 붙이고 싶어. 잘 안 붙었어. 꽂혀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컵케이크. 그리고 시리얼, 사기, 진짜 사기 스템들. 시리얼, 이런 거. 하이젠젠 이렇게 꾸미고 싶어서. 스티커도 하이젠젠. 이런 거. 쿠키랑. 복숭아.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보았지. 여기다가, 애매한데, 가운데. 옆에 살짝 더. 애매한데 놔두자. 귀여워. 음료 같은 거. 약간 한 3년이면 항상 음료가 이렇게 있어. 느낌이 그래. 약간 에이드 재질인 건가? 애들이 귀엽다. 주접덜라고. 여기서 여기 귀 있는 부분 가려줄까요? 귀 있는 부분? 애매하냐. 음료는 그런 결론가 보다. 여기다 돌린 거. 이런 큰 하트도 예뻐. 큰 하트. 여기 딸기도 눌러주고. 작은 하트 같이 해줄게. 작은 하트는 항상 큰 하트 옆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귀여워. 이거?
사모. 깜찍한 사모. 자몽으로 길에 가려줄까? 안 가려줘도 되나? 자연스럽게 주는 게 이쁘긴 한데. 여기 뒤 밑에다가 좀 해줄까? 애매한데? 애매한데? 여기 다시 이제 안, 엉엉 울지 않는다. 아까 계속 우렁하고 짜증났는데. 확실히 여기다 두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하트를 가리더라도. 여러분. 사랑. 오, 진짜 예쁘다. 여기는 진짜 잘 맞다. 그냥 사이즈랑 그 위치 잘 맞는다. 위치가 진짜 예쁘다. 여기 귀 가려줄까요? 디저트로. 컴패티. 컴패티 빠질 수 없어. 진짜 컴패티는 빠질 수 없어. 너무 예뻐. 컴패티가 반짝반짝해서 귀여워. 그냥 반짝 효과로 홀로그램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흰색 마블링 느낌. 고기 굽는 것도 아니고 마블링. 예뻐. 컴패티. 컴패티는 잘 떨어지는 게 문제긴 한데. 안 떨어지면 예쁘나. 발로 돌아다. 약간, 어떻게지? 아, 근데 컴패티 같은 거는 무슨 마블링 고기도 아니고. 발로다가, 그 뭐지? 샀어. 내가 아낀다 그래 놓고선 발로 차버렸어. 엄마가 말 걸어가지고. 영상에 잠깐 웃었어요. 창피해. 엄마가 밝으니까 창피해요. 나 이거 찍는 거 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맥 다 먼저 깨주시는 건가? 일단 모르겠어.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겠네. 너무 귀엽다 근데. 근데 너무 귀여워서 하기 때문이야 진짜. 내가 꾸며놓고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 근데 엄마가 아직 화낼 것 같아. 내 취미가 너무 비싼 취미라서. 개인기 뜬금없긴 한데 귀여워요. 그리고 아 이게 케빈이 차는 소리가 커갖고 들렸나봐. 목소리 좀 작게 할게. 눈치 보여가지고. 너무 귀여워. 몰리몰리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여기다가 아 떨어져. 예쁘다. 오, 진짜 꽉 찼어. 하이틴재진 느낌으로 꽉 찼어. 조금만 더 컴팩트해. 뿌려까 부드럽간다니까 뭔가 느낌. 말하는 게 이상한데 컴팩트는 구성해 두는 게 예쁘지. 확실히 구성해 이렇게 두는 게 예쁘지. 됐다. 와 모르기가 진짜 화려하네. 이제도 그 이니셜을 해줄까? 이니셜을 시나모롤이니까 S SNO. 아 애매했어. 이니셜이 애매하네. 영어로 소금이 솔트 아니에요? 아이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방구 아닙니다. 곰돌이는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 이 사탕이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뜬금없이 케어베어들은 그렇고. 여기서 디저트를 좀 훔쳐올까요? 디저트 컵케이크 롤케이크 컵케이크 별개도 다 나오네. 곰돌이 음료? 곰돌이 음료? 귀엽다. 너무 꽉 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아니야, 조금만 더.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딸기 초코까지 말하자. 곰돌이 와플은 너무 귀여워. 딸기 스티커까지.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됐어.
귀엽다 진짜. 오로리가 진짜 귀엽구나 생각보다. 작은 하트라도 보라색 같아. 조그만 하트도 더. 하나만 더. 여기다가 꾸며주면 진짜 이쁘게 잘 됐고 역대급인데 진짜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이거는 집게로 해야 될 것 같아. 짜마 너무 조만해가지고 손 됐다. 원하는 위치 보기 맞추기가 힘들어 이런 거. 작아가지고 손톱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눌러주면 됐다. 완성. 뒤에도 완성했고 옆에도 완성하면 되고 잘 꾸몄어요. 이게 곰돌이 같은 게 진짜 예쁘게 잘 돼가지고 오돌이기도 잘 접히고 자연스러워. 아 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나. 오돌이 아 여기 너무 잘 붙여가지고 예리한 거. 여기 날카롭네 했더니 예리하네. 오돌이 오돌이 그다음에 맘에 막 남은 건가? 여기 잘 붙여. 안 떨어지나 봐. 이런 거는 테이프로 마감을 좀 해주면 좀 덜 떨어진다. 덜 떨어진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가 좀 진짜 별로거든요. 여기가 진짜 봉사하는 것 같아. 이거 레이스 테이프로 붙여놓은 건데 나름 귀엽죠? 예전에 그 화면에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린 건데 얘는 마멜로 해야겠다. 컨셉별로 마멜로 마멜로 도와줄게. 칙칙하고 못생긴 깜찍하게 꾸며줘. 도와줘 마멜로. 근데 이거 한 손으로 들고 하니까 힘들어. 한 시간 넘게 꾸며 스티커가 죽었어. 완벽하게 이쪽에 꾸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마멜로 귀여워. 하나만 붙였는데 벌써 너무 좋다. 마멜이 사기긴 하구나. 아무거나 붙여도 예쁘네. 그냥 아무거나만 갖다 대도 예쁘네. 이건 받은 스티커 사은품이라 공부하는 어떻게 하면은 방해도 안 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뜬금없이 내도 참 이쁘구나. 여기 병맛이 가려줄까? 여기다가 해줘도 예쁠 것 같아. 최대한 스티커를 가리지 않고 적당한 위치에 딱 예뻐. 그리고 곰돌이 이런 거 조그만한 거 붙여주면 예쁘지 않을까? 여기 넘어왔네. 여기도 커비? 뜬금없는 커비? 뜬금커비 나 이렇게 뜬금없이 나 있다비 뜬금없는 또 쿠루미? 아 근데 마멜은 쿠루미랑 같이 있는 게 좀 잘 어울리고 귀엽긴 해. 사실 꾸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또 혹시 모르겠지. 근데 확실히 쿠루미 플러스 마멜은 조합 못 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합 못 참지. 이렇게 해서 좀 섞어줄까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마멜만 너무 있어도 좀 그런가? 일단 모르겠다. 이것저것 뒤져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겠다. 마멜이 없을까요? 아 마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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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 싫다. 마멜이 없어. 얘는 근데 얘는 너무 동물이야. 주인 아니야? 주민 아니야? 주인이 아니고 주민. 동물들 주니까. 마멜이 귀여워. 눈이 너무 커 근데. 마멜이랑 선클렌즈 언제 꼈냐? 목소리 갑자기 작아지니까 좀 뭐였다. 엄마 왔을 때 인사도 안 들고 스티커로 꾸미는 부류. 하지만 좋습니다. 이거 하고 잘 거야. 귀 붙여주자. 여기 넘어와도 괜찮아. 나름 그냥 분홍색 같아. 괜찮아. 너무 보기 흉하면 스티커로 가려줄까? 파인애플 뜬금없는 뜬파로 가려줄까? 뜬금없는 파인애플. 뜬금없는 파인애플. 스티커로. 나름 예쁜데? 뜬금없는 파인애플로 가려주지. 그러면 이렇게 얘는 돌기야 뭐야? 이상한데? 뭐 근데 저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아. 그냥 홀로그램 무리핀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메뉴 마멜이 또 없나? 옆에까지 신경쓰는 센스. 마멜 아니고 키티인데
마메리도 많이 안 넣어주셨네. 생각보다 마메리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키티가 많은가? 키티가 은근 많네. 근데 키티 할로윈은 진짜 느꼈는데 곰돌이나 해다 이런 거? 생각보다 곰돌이나 얘도 곰이니까 곰돌이나 해다. 근데 얘랑 너무 안 맞는데 그러면 왜 끝난다? 일단 뒤적뒤적해서 최대한 마메리를 찾아보자. 크로미도 있고 그런 거 하나도. 마메가 어디지? 키티 말고 마메리. 시나모르기 말고 마메리. 다 썼나 본데? 거의 없나 본데? 아이스크림 마메리 여기 있다. 아까 봤던 마메리. 아이스크림 마메리. 얘 이렇게 하면 예쁘다. 귀여운데? 이렇게 하지. 일단 마메리 하나 넣지 마싸. 이씨 언덕네. 아싸. 재료백드. 힘들어. 점점 지쳐가 다 모겠어. 스티커 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래 하면 담이 옵니다. 저처럼 우리 쪼들면서 이렇게 하면 담이 올 수가 있어. 힘들어. 이렇게. 갑자기 캐조씨가 왜 생각나지? 저 케이님 팬 아닌데 캐조씨가 생각났어. 케인 아저씨인가? 팬이 아니라 모르겠어. 안 봐가지고. 방송을 본 적이 없어. 토끼니까 막 우겨. 마밀라고 우길까? 마밀라고 우기기 좀 애매한 사이즈가 크고 그렇게 맘에 좀 안 생겼어. 뒤적뒤적 스티커 진짜 뒤적뒤적 최대한 마밀을 찾아보고 있어. 오로리랑 키티가 많네. 곰, 고양이. 아이씨, 마메리인 줄 알았는데 키티였어. 낚였다. 키티였어. 아, 뭐야. 미치, 애매해. 힘들어. 자, 내가 이상해가지고 허리 끊어지겠다. 내 허리 다치죠. 토, 곰돌이. 마메리는 없고, 이상한 애들이 많아. 찾았다, 마메리. 생선 마메리. 요즘 거의 마멜이 됐다. 여기 남았죠. 너도 참 예쁘구나. 이거는 뭐야? 요즘 가려서 배운 거야. 여기 다 예뻐. 얘도 참 예쁘구나. 그리고 그때 한 4개 법칙인가? 4개 정도 하면 예쁘다. 5개구나. 다들 바보이. 죄송합니다. 바보라 그래. 디데이까지 했으니까 공부는 되겠네. 해줄까? 조금만 더 뒤로 해줘. 마멜이 가려. 가리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디데이는 여기다가 해주고 조금 가까이 붙여주고 여기다 됐어. 넘겨주고 귀여워. 나머지는 대충 꾸미시면 될 것 같아. 구름이? 밤에 사이 구름이? 뜬금없는 구름? 밤에 없나? 최대한 뒤진 거네? 구름이는 있는데 밤에는 나무 없어. 마무리. 살았다. 마무리. 진짜 이거 마지막인 것 같아. 귀여워. 마무리 귀여워요. 아니 시나무롤이구나. 죄송해요. 졸려가지고. 마멜이 아니었어. 모르겠어. 어쩐지 약간 색이 다르게 생겼어. 달? 귀여운데 얘가 가려서 별로다. 뜬금없지. 아 얘 이렇게 돼있구나. 방향이 이게 맞네. 바본가 봐. 작은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다 이쪽에서 붙이기가 애매한데 얘까지만 할까? 얘까지. 그래서 뜨니까 잘 돼. 바로 뜯어버리지. 냅다.
다 뜯어버리지. 좀만 더. 너무 많이 눕혔어. 적당히 눕혔어. 됐어. 옆에 반짝이까지. 그럼 이렇게 넘어와. 괜찮은데? 이거 잘 어울려, 여기로. 됐어. 그리고 마늘도 이걸로 뿌려주자. 마늘은 음식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다 시 같은 건 별로 안 어울려. 그쵸? 생애초. 근데 약간 콤패티 느낌으로 그냥 하자. 생애초긴 한데. 티가 안 나가지고. 하이힐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 조금. 은근 웃긴 한데. 그냥 하이힐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 이쁘구나. 이거 연하죠. 연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색깔이랑 비슷하게. 힐. 최대한 스티커는 다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스티커에 대한 얘기지. 맛있겠다. 피자. 이거 하고 맛 미숫가루 타 먹고 자야겠다. 이러고 와가지고 외쪽으로 하려니까 직장인 집이 비싼 친구 나가는 거 어릴 때면은 타도 못했을 것이. 어릴 때는 이런 거 사달라고 비싸가지고 그 산타 할아버지한테 빌었어야지. 그쵸? 눈에 잘 안 보여. 됐다. 위치가. 뭐야, 어디 갔어? 날아갔나 봐. 어디 갔어? 날아갔어. 이런 건 집게로 해야 되겠는데. 그 뭐냐. 긴 집게. 스티커용 집게. 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 아니면. 내 조만한 스티커가 날아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까워. 작은 것도 버리기 아까워. 위치만 잘 잡으면 되게 예쁘단 말이야. 근데 어디다 붙일려는지 까먹었어. 여기다가 대충하자. 그냥 또 어디 갔어? 또 날아갔어? 아씨 자꾸 날아가. 여기 있다. 자꾸 날아가. 조만해가. 사람한테 붙이는 게 힘들구나 생각해. 이게 밀어가지고 붙이는 수밖에 없어. 몇 시간 반. 이런
손톱으로 긁어서 작게 작게. 얘 작은 친구도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자명꽃이 긁어내서 수박 쪽에 붙여야 된다. 자, 밀어내서 붙이기. 됐어.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들. 얘도 밀어가지고 라면 옆에, 큰 라면 옆에다가. 얘는 좀 조금 커서 괜찮아. 신중해, 신중해. 더 이상 작은 스티커로 마무리. 진짜 이게 마지막 스티커. 됐어. 위치 잘 잡아서. 됐다. 아, 진짜 힘들었다. 자마자 잡는 건 맞네. 케어베어도 여기 곰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렇게 뜬금없긴 한데 너무 뜬금없네. 뽀뽀하는 느낌. 예, 괜찮을지. 고백하는 케어베어 느낌. 마멜한테 뽀뽀. 조금 유치하긴 한데 귀엽잖아. 애기들한테 좀 환장하겠다. 어른도 이렇게 귀여워하는데. 그쵸. 밑에다가 그래서 얘는 반짝해서 괜찮아. 여기 옆에 눌러서 붙여주고. 얘도 손톱으로 잘 안 돼요. 안 붙은 애들은 손톱으로 해주면 잘 붙어. 여기가 떨어질라 그래. 작은 것도 있고 미니처럼. 마멜이니까 애멀이니까 아이 멜로디 이거 써보니까 클로버 양배추인가? 클로버인가? 클로버인가 같은데. 클로버 스티커. 이만한 거에다 붙여주자. 안 떨어지게. 됐어. 무조건 잘 됐다. 마멜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굽었다. 생각보다는 많이 굽었다. 가까운 스티커. 뒤에 보면은, 지금, 닦으면 될 거야. 여기는 이제, 흰 재질. 이렇게 보면은 시끄러운 티비. 소미 다니. 아직 여기도 섞여 있네. 지금 이거 아니 옆으로 넘는 느낌. 이렇게 딱 완성했는데 여기 좀 어색하긴 하다. 얘도 에이스까지 이해가지고. 위에도 애매한데 조금씩 키티? 위에는 키티 갈까? 이렇게 비커까지만 가리지 말고. 애매하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머리핀 부분을 떼내고 위로 옮겨주고 스티커 버리자. 여기 비커도 떼내요. 단단하게 붙었다. 조금 떼내고. 얘도 이제 애매하게 떼어내고 위에다 붙여주자. 위에다가 옆에다가 조금 안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각도 잘 맞춰. 앞에도 키티로 붙여줄까? 앞 생각보다 많이 붙였어. 비어있는 자리에 키티로 채워주세요. 이 별 가려도 돼, 밑에. 별 가려도 돼. 예쁘다. 이 별 느낌. 너무 알아서 레이스의 별. 계속 귀여워. 앞에도 좀 꾸며줄까? 앞에도 많이 꾸며놔가지고 돼. 앞에는. 앞에는 화이트 재질을 많이 요거 이런 거 하나 붙여줄까? 그게?
미피. 미피 괜찮다, 미피. 미피 정도면 가려도 쪼만해가지고. 너무 허전해. 앞에, 옆에만 다 인쇄란. 여기,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울릉불릉. 미피로 막아주자. 이렇게 하니 강아지도 보이잖아. 하트도 좀 보이고. 보이니까 괜찮아. 예쁜데. 뭐 생각보다. 여기 나비가 있어. 구름? 곰돌이? 곰돌이 나쁘지 않은데. 아니, 너무 여기, 여기만 구린 느낌. 여기도 물오리? 오리? 여기 유치하게 꾸미고 싶진 않아. 왠지, 하이틴 재질. 위로 그냥 뺄까? 생각보다 위에랑 하는 거 괜찮나? 하나 하나 포인트 정도 괜찮나? 밑에다가 하자. 이걸 빼내고 얘를 그냥 다른 곳에 붙이자. 이제 날도리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꾸며줄게. 비비는 밑에다가 붙여줄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수입도 포장하자. 꾸며줄까? 이런 걸로. 그러면은 우리 날아다니는 우리 뭐 졸려 곰돌이 이렇게 곰돌이 어떻게 할지 한번 정해놓고 꾸며줄게. 다음에 개구리. 개구리 별 캐로피. 캐로피가 없네 생각해. 근데 그래도 나비. 뭐 하지? 오라하트, 오라하트. 이거 어디 뭐 있을까? 딸기를 이렇게 해서 붙여줄까? 너무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데. 조금만 하자. 다 치우고. 여기다 쓰긴 아까운데. 안 쓰는 거. 이런 거. 곰돌이. 얘는 다른 수도 있고, 선생님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귀여운 뽀짝한 타이틴 재질, 케이크, 완성. 밑에는 귀찮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마무리.